투자를 저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뭐 국내 독보적인 기술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4개 기업만이 이 관련된 아이템을 생산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를 받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그 벤처 기업이긴 하지만 이제 제조를 기반으로 한 벤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이제 제품에 대한 이제 대기업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양산 설비를 갖춰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소요되는 자금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초 2007년도 회사 설립을 할 당시에도 자본금이 거의 11억이었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또 자본금이 11억이었고 여러 가지 또 설비를 갖추기 위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재무제표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이제 연구 개발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벤처이긴 하지만 경쟁 상대가 미국의 고어사라든가 일본의 니토덴코사라든가 굉장히 큰 기업을 상대로 저희가 또 경쟁을 해야 했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자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혁신센터에 입주한과 동시에 현대자동차 그룹을 직접적으로 만나게 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양산 아이템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고요. 또 저희가 혁신센터에 입주와 동시에 저는 한 4개 기관에서 40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 입장에 있어서는 이제 혁신센터에 입주하는 것이 제2의 창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여러 가지 개발 환경이라든가 투자 환경이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코멘텍 대표 김성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PTFE 멤브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일반인들이 이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이제 코어텍스라는 소재를 저희가 국산화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응용 분야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주로 차세대 저희 미래 성장 동력 아이템으로서 저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분리막을 현재 현대자동차와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PTFE 멤브레인은 이제 미국의 고호사라는 회사가 1972년도에 특허한 이후에 현재까지도 전 세계 시장의 한 80%를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해외도 마찬가지고 한 회사에 의해서 아이템이 거의 독점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용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초에 이제 그 입사와 동시에 그 연구소장을 하면서 그 정부 과제를 통해서 원천 기술을 개발을 확보를 했고 2007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제 미국, 일본에 의해서 이제 나라로는 전 세계 세 번째로 국내는 최초로 저희가 제품을 국산화하고 양산, 현재 생산을 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그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기간이 먼저 많이 소요되는 부분하고요. 또 기간이 소요된 것과 동시에 그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투자 비용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한 가지로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호사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제품을 저희가 이제 샘플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었습니다.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제품을 막무가내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었고요. 또 이제 논문을 찾거나 여러 가지 학술 자료를 통해서 실제 양산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 혁신센터 입주와 동시에 현대차와 공동 개발을 하면서 현대차가 그간 십수년간의 어떤 개발 기간 동안에 확보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저희가 공유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런 정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또 이러한 도움을 바탕으로 저희가 그동안 축적되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제 양산, 실제 양산이라고 말씀드리면 생산되는 차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저희가 단기간 내에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 코멘텍은 말씀드렸다시피 코멘텍이 하고 있는 PTFE 멤브레인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현재까지도 미국의 고호사에서 독점이 되어 오고 있고 특히 이제 연료전지 분야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호사만이 현재 PTFE 강화 복합막을 생산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기업들, 특히 이제 도요타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동차 메이커를 비롯해서 여러 큰 회사들이 이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추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산화 기술을 100% 일으켜냈기 때문에 이러한 국산화 기반을 배경으로 저희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현대자동차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아직까지 그 시장 자체라든가 이런 연료전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코멘텍이 연료전지 관련된 기반 산업에 어떤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강소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예, 저희는 주 향후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연료전지라든가 2차전지 분리막이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의 강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장에 대해서 단순하게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제 필트레이션 쪽, 특히 이제 에어필터라든가 수출입 필터라든가 이제 기능성 원단, 기능성 의류, 등산복과 같은 기능성 의료들의 의료 비즈니스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업 아이템으로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어떤 개발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도 포스코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큰 대기업을 상대로 현재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